안녕하세요. 럭셔리장구예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된장, 고추장 이렇게 또 담았어요. 왜냐하면 앞전에 제가 고추장, 된장, 이제 간장까지 이렇게 총 세 종류 이렇게 했는데 이치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말 고추장, 간장, 뭐 된장, 막장이라고 치고요. 이렇게 세 개 15kg, 20kg 정도 했는데 다 조금씩 나눠 먹고 하다 보니 정작 제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제부터 이제 준비해 갖고 오늘 마치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고추장 이렇게 담았어요. 고추장 먼저 담고 고추장 양 많이 나왔죠? 색깔도 예쁘죠? 햇고춧가루라 되게 예뻐요. 그리고 지금 이 통도 이렇게 담고 지금은 이제 된장이에요. 앞전에는 이제 막장 했는데 지금은 이제 된장에다가 고추씨 있죠? 이거 지금 많이 넣었어요. 된장 지금 자세히 보면 이제 고추씨가 이렇게 있거든요. 고추씨가 있으면 맛도 아주 더 좋고 색깔도 이렇게 보면 더 예뻐요. 와, 완성한 제품 이렇게 담을 때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된장은 이제 여름 곧 지금 이제 여름이라고 이제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름에 상추, 고추 찍어 먹고, 오이 찍어 먹고, 그리고 이제 찌개에다가 아옥국 뭐 여러 가지 등등 된장이 참 유용하게 많이 쓰인답니다. 이게 또 없으면 되게 서운해요. 이게 1kg짜리인데 꽤 많이 들어가죠. 앞전에는 된장 그 막장 뭐 고추장 간장이 인기가 많아서 제가 유치님들 연락이 되시는 분들은 다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맛있다고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듣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제 찌끔 보냈다고 또 서운해 하신 그런 분들 계셔요. 아이고 이거는 제가 나눠 먹으려고 그렇게 해서 보내드린 거예요. 앞전에는 이제 저희 고객님도 이렇게 100g짜리로 이렇게 된장, 이렇게 고추장, 간장은 지금 이제 고추장 담았지만 간장은 여기에다가 또 계속 보내했거든요. 고추장 이거 500g인데 많이 들어갔죠. 예쁘죠? 담기 좀 힘들었어요. 근데 편해요. 이렇게 해놓으면 먹기 좋게 제가 해놨죠. 자, 이렇게 해서 그거는 정말 나눠 먹으려고 한 거지 뭐 양을 많이 줘서 고객님들 뭐 우리 유치님들 배부르게 먹으려고 한 거 아니죠. 시중에 널린 게 정말 간장이고 된장이고 고추장이고 그쵸. 제가 나눠 먹자는 의미에서 보내드린 거니까 조금 이제 받으셨다고 이제 서운해 이제 하시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서로 좋게 좋게 공덕 서로 나눠 먹고 좋게 좋게 지냈으면 해서 제가 100g씩으로 앞전에 보내드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때요? 된장이랑 고추장 여기에 빠진 건 이제 이번에는 이제 간장을 안 했어요. 간장도 뭐 좀 이따 또 해먹어야죠. 저는 시시때때로 이렇게 고추장, 간장, 된장은 제가 이제 콩 있죠. 콩 이제 여름 끄트막쯤에 콩 털고 하면은 콩 공수 해가지고 된장 이제부터 하려고 콩 삶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치대가지고 빨래 건조대 있죠. 거기다가 제가 양파망에다가 해갖고서 거기다 말려요. 그거 말린 거 갖다가 이제 소금물 풀어서 항아리는 안 하고 커다란 이제 라벤더 통 있죠. 거기에다가 된장을 말린 거를 차곡차곡차곡 쌓고 소금물 있죠. 그렇게 띄워서 이제 된장 가리기를 제가 먹고 싶을 때 7-80일 지나서 그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것도 어제 하려고 된장 세 덩어리 빼갖고 온 거예요. 너무 예쁘죠? 이거는 이제 된장 가리기 해서 남은 물은 간장이 되고 이거는 이제 제가 된장이라고 했죠? 이게 된장 이렇게 색깔이 예뻐요. 맛도 되게 좋아요. 지금 좀 전에 이제 일 마쳐갖고 제가 이거 먼저 된장 이거 한 거랑 상추에다가 한번 살짝 오이랑 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내가 만든 된장 고추장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10손가락 손으로 맛을 혀의 맛도 보면서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직접 만들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죠. 어때요? 오늘 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된장 만들어 봤는데요. 색깔도 좋고 비주얼도 좋고 맛도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정말 적당하게 맛있어요. 제가 저녁밥을 원래 안 먹는데요. 하루에 한 끼 정도 아까 고구마 간식 먹고 근데 오이랑 제가 조금 먹었어요. 현미밥에다. 근데 감칠맛도 나고 맛있네요. 오늘도 여러분들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그죠? 하루 또 고생하시고 또 하루하루 이제 어떤 사연들 사건들 많을 텐데요. 지혜롭게 잘 견뎌내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서로서로 함께 하면서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항상 구독, 좋아요 라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함께라서 항상 감사하고요. 오늘도 고추장하고 오늘 된장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만족하세요? 내 손으로 내가 만들어 먹은 고추장 된장 오늘도 대성공! 오늘 역설이 장구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은 오늘 하루도 즐겁게 우리 파이팅 하면서 오늘 역설이 장구 찾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